안녕하십니까. 제8회 부평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임이 어려운 요즘 귀한 음악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두팔 벌려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정기연주회의 사회를 맡은 김영호라고 합니다. 음악회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아낌없이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말씀을 먼저 전하겠는데요.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주신 인천문화재단과 인천광역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오케스트라 단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부모님들과 또 오케스트라 단원 선생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제8회 연주회는 부평필하모닉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부평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선배들이 함께하는 그래서 더욱더 의미 있는 그런 공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제8회 정기공연 청소년을 위한 희망 콘서트 그 어느 때보다도 희망이라는 단어가 절실하고 함께라는 단어가 그리운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연주회를 통해 희망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1부는 희망의 향연으로 친숙한 영화음악과 협주곡 그리고 차이코프스키의 왈츠로 함께하겠습니다. 저희 부평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모습과 희망과 꿈을 함께 이뤄나가는 오케스트라로 성장하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네, 2부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마스크를 다 쓰고 계셔서 표정들이 잘 안 보이죠. 눈으로 저에게 이 음악회가 얼마나 내 마음에 와닿고 있는지 저한테 눈으로 표시를 좀 해주시면 제가 눈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1부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번 연주에는 부평필 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청소년 오케스트라 선후배 간에 서로 같이 함께 꾸민 그런 공연입니다. 2부에서는 희망을 담아 꿈을 노래하며라는 주제로 2부를 맞이했는데요. 그첫 무대를 피아니스트 박종훈의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으로 만나보았습니다.
이 곡은 방금 들으셨던 바와 같이 오케스트라가 어떤 주제, 어떤 음악적인 주제를 제시를 하면 피아노가 함께 반복하지만 재연보에서는 찰막한 카덴자라고 그러죠. 카덴자라고 하는 것은 작곡자가 연주자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작곡자가 그 연주자에게 이 부분은 당신이 해석한 대로 해도 좋다라고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모차르트가 카덴자도 직접 이렇게 악보에 그려놨을 정도로 아주 세심하고 아주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작곡했던 곡이었어요. 좀 감미롭기도 하고 선율이 아주 봄, 여름 같은 그런 곡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어서 만나보실 곡은 슈만의 첼로 협주곡인데 이 곡은 앞서 만났던 모차르트와는 아주 다른 곡이에요. 앞에 만났던 곡이 봄, 여름이라 하면 지금 만날 곡은 마치 가을, 겨울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곡인데 슈만의 곡은 특유의 아주 시적이고 듣는 사람마다 아주 다르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곡이거든요. 이 곡을 미래의 거장을 꿈꾸고 있는 이주희 첼리스트가 함께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라는 거 그죠? 많이 보셨죠? 뭐 심포니 오케스트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앞에 명칭만 달라지고 오케스트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케스트라라는 말의 어원은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 춤추다라는 어원이에요. 그게 왜 춤추다라는 어원에서 나왔는데 오케스트라는 예전에는 오페라라는 그 공연을 할 때 합창단과 그 다음에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그 댄서라 그러죠. 네, 댄서와 그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을 오케스트라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점차 발전하면서 악기가 늘어나고 악기의 편성이 늘어나고 해서 오케스트라가 된 건데 참 아까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함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함께라는 것이 얼마나 큰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혼자서 무엇을 잘하는 것은 이 세상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나와 있는 사람은 혼자이지만 그 뒤에 함께하는 사람이 항상 많은 것이고 오케스트라는 지휘자는 한 사람이지만 그 함께하는 연주자들이 아름다움을 이뤄내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요즘 함께라는 말이 너무너무 소중한 아주 절실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큰 공연이 더 큰 의미를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어원을 말씀드렸듯이 감상하시면서 얼굴 표정을 너무 무뚝뚝하게 이렇게 다 노래가 심심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박자에 따라 손도 좀 움직여보시고 뭐 살짝살짝 고개도 움직여보시면서 음악을 감상하시면 조금 더 춤추는 듯한 마음으로 이 오케스트라가 주는 어원처럼 그렇게 감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오케스트라의 공연은 함께 협연하는 사람에게 같이 힘을 모아주시고 또 같이 즐겨주셔야 그 연주자가 또 그 기운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이 공연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부에도 역시 부평필 오케스트라가 준비한 곡과 함께 이 가을의 이 신선함과 또 가을의 약간의 쓸쓸함과 또 가을의 시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함께 느끼는 그런 공연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다시 한번 뜨거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 나온 곡은 클래식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아는 곡이었죠. 네,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이었습니다. 네, 아주 박자가 굉장히 맞추기가 어려운 곡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훌륭하게 소화를 해낸 우리 부평필 하모닉 오케스트라에게 한 번 더 박수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이 곡을 작곡한 베토벤이 남긴 말 중에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어서 제가 한자 적어왔는데요. 베토벤이 한 말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인간의 단 한 가지 공통점은 바로 고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끈기로 무장해서 참고 견디는 것이다 라는 말이 베토벤이 남긴 말 중에 있어요. 베토벤은 우리보다 가진 게 참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항상 즐거울 수만은 없고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지만 그것을 또 끈기로 이렇게 헤쳐나가면 항상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무대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정기연주회에서 준비한 끝입니다. 그런데 큰 박수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지휘자 선생님이 나오시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은 함께 들으시면 이 공연장을 나가신
다음에도 계속 마음에 남을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힘이 되는 그런 곡으로 마치 우리가 약속한 것처럼 네, 약속이나 했던 것처럼 준비했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부평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항상 응원해 주시고 항상 어디서든지 큰 박수와 용기와 또 성원 이렇게 사랑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